추가 들어오네요. 8월달, 9월달, 10월달. 남편하고. 이혼을 왜 해요? 이혼을 왜 하냐고요? 네. 당신이 더 잘 알 거라고 믿는데, 당신 남자 있잖아. 아. 그게, 남자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말씀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최근에 동창 모임에서 이제 좀 만나게 됐던 친구거든요. 근데, 뭐, 저랑 얘기도 잘 통하고, 만났을 때도, 어릴 때 좋은 감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한 친구로 생각하지, 그렇게 뭐, 그 친구하고 이상한 관계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신랑이 왜 당신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고, 당신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어? 당신하고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신랑 마음은, 응?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뭐, 제가 제시했던 부분은 신랑한테 사실 그렇게 편한 사람이기도 하고 신랑한테 못하는 말들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신랑한테. 누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셋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화가 난 부분은, 어, 그 언니가 신랑하고 그 남친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남친이 아니라 동창 그 친구하고 본인하고 세 명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네. 넉넉한 여자야. 이것을 대한민국에 어느 남자가 셋이 사는 것을 원할 것이며, 자기 여자랑 남자친구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어떤 남자가 이해를 해줄 것이고, 당신을 사람으로 보겠니? 아니, 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뭐, 그 친구하고 제가 무슨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뭐, 여자끼리도 그렇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 단짝 친구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를 보면 저는 일단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신랑이 일을 갔을 때 뭔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동생들도 같이 지낼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얘하고 아무런 무슨 뭐 잠자리 이런 게 아니라 그 생활을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살자고 했던 것 뿐이에요. 지금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왜 당신 생각이냐면, 신랑은 어쨌든 당신 신랑이야. 그쵸? 당신 신랑했다가 다른 남자를 자꾸 또 당신이 아무리 친구라 그러지만 마음속에 사심이 있기 때문에 내 집까지 끌고 오는 것 뿐이고, 내 집까지 끌고 오는 거고, 그쵸? 내 집까지 끌고 오는 거고, 내 집에서 그 남자 얼굴 보고 싶어서 같이 밥 먹여 가면서 그 남자 챙겨 가면서, 어? 그렇게 살고 싶다는 뜻 아니야. 이게 같이 세 명에서 동거하자는 뜻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뭐 같이 사는 게 동거는 맞는데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전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안 되는지를 솔직히 이해를 오히려 더 못 하겠어요. 나는 있잖아. 내가 잘못됐는지 정신이 잘못됐는지 오늘 헷갈려. 어? 이것을 대한민국에 물어보자. 이렇게 산 것을 어느 남자가 이해를 할 것이냐. 진짜로 내가, 어? 뭐냐, 그, 응? 진짜로 내가 그, 저기가 남편이, 남편 고생 그만 시키고 그냥 이 사람하고 진짜 사고 싶으면 그냥 이 사람한테만 밖에 나가서 도장 찍어주고 이 사람하고 사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 그래도 저는 남편은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잠자리는 오로지 저는 제 남편만이랑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이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제 그냥 벗이에요.
저의 뭐 요즘 말하는 소울메이트처럼 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잘못됐다 생각을 전혀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 생각이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더 이상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랑이 이혼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뻔뻔하기가 그지없구나. 뻔뻔하기가 그지없고. 있잖아요. 당신 신랑하고는 당신이 잠자리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마음이 향한 곳은 당신 신랑이 아니라 이 친구예요. 어? 잠자리는 그냥 당신은 의무상 하는 거고, 어? 마음이 이 사람한테 달려가고 있고, 이 사람을 지금 내 친구만 아니라 나의 소유물, 어느 누구한테 뺏기기 싫고, 어느 누구한테 주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남자를 내 앞에 두고, 보면서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당신이 간섭하기, 예? 간섭하려고, 어? 지금 나는 이렇게 당신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남자도 그렇게 한다 합디까? 뭐, 현재로서는 그쪽에서는 뭐 결혼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쪽도 싱글이고, 저랑도 대화가 잘 통한다고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일단은, 약간의 그런 쪽의 생각, 뭐, 저랑 같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내가 정리해줄게요. 자, 굳이, 이제 마음을 읽어서 정리해줄게요. 그 남자친구는 당신을 여기까지 친구로 보는 거지. 같이 살자면, 그 사람, 남자, 그 친구분, 같이 들어올 사람 아닙니다. 어? 착각하고,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 안 들어와요. 당신하고 안 살아요. 어? 또, 당신 신랑, 이제는 당신이 그런 말을 뱉었기 때문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미안해. 그래도 용서 안 해요. 왜? 신랑이 처음부터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당신이 계속 우겼나 봐요. 남자 자존심이 지금 하늘 끝까지 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어? 신랑한테 이제 당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신랑이 1년 동안 그 당신한테 1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기다려줬답니다. 마음이 작겠지. 근데 이번 6월달 7월달 너무 실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당신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거야. 당신 오늘 저는 굳이 안 보러 와도 됐을 뻔했어. 왜? 남자친구가 여기까지 당신 생각한 거고, 당신이랑 살 마음도 없었고, 뭔 말인지 알아요? 당신 신랑은 그걸, 어? 지켜본 당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서히 같이 살자고 당신 신랑한테 하는 당신이 오늘,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있어? 아무리, 세다가 바뀌었다 치더라도, 당신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됐어요? 이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오늘, 넋 빠진 여자가 당신이네. 정말 넋 빠진 여자. 한 남자만 잡으면 내 신랑한테만 충실하지. 아니었으면 내 신랑이 싫었다면 내 신랑하고 깨끗하게 이혼하고 그 남자한테 다시 그러셨어. 어? 그러나 당신이 이번 천하 없어도 8월달, 9월달, 10월달 안에 당신의 이혼 도장 찍게 돼 있습니다. 왜? 신랑이 이거 갖고 분명히 당신 이혼 사유를 만들어놨어요. 됐습니까?